싱글로 산다는 거 참 이럴 때는 편한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양념치킨이나 기름에 튀긴 치킨이 지겨울 때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간장 닭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닭요리를 하기 전에는 닭을 씻어서 술이나 이런 것에 좀 재워 놓으면 소독도 되고 좋습니다만 저는 오늘 양념에 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척해서 물기를 빼놓았습니다. 자, 그럼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좀 충분히 둘렀습니다. 그 다음 준비된 닭가슴살을 넣어줄 겁니다. 오늘 요리를 할 때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불이 좀 세야 됩니다. 강한 불로 시작을 하고 강한 불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이 약하면 닭에서 물이 생겨요. 그러면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불로 이렇게 구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닭고기가 약간 코팅이 되었다 싶으면 준비된 맛술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술이 닭냄새를 좀 잡아주면서 닭가슴살이 약간 퍽퍽하잖아요.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맛술이 거의 한 10% 정도 남을 때까지 국물을 졸인과 동시에 고기를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술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졸여졌을 때 준비한 양념을 다 집어넣습니다. 마늘까지. 이 상태는 색을 입혀주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드셔도 맛있어요. 이 상태에서 드셔도 맛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맛을 내볼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한 콜라를 넣어줄 텐데요. 콜라는 반 정도만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2개 정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양고추는 안 넣을 거고요. 이따가 담을 때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살짝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여주시면 돼요. 닭조림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야채도 조금 넣겠습니다. 피망, 콩 등등 기타 넣었습니다. 자, 맛있게 졸여지고 있죠? 이때 국물은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또 오늘 일요일이고 해서 이렇게 닭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싱글로 산다는 거 참 이럴 때는 편한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 유치님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착한 남자는 나쁜 여자한테 당하고, 나쁜 여자는 나쁜 남자한테 당하고, 뭐 먹이사슬이 그렇게 올라간다죠? 이참에 그동안 착한 남자로 살아봤으니까 나쁜 남자로 한번 살아볼까요? 나쁜 남자, 착한 남자, 싱글이 편하죠. 요리하다 말고 잠깐 이상한 대로 샜네요.
제가 조만간 캠핑카를 하나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계획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혼자 여행 다니는 것도 뭐하고 해서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는 요리를 좀 야외에서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의 이곳저곳 아름다운 풍경도 좀 덧붙여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뭐 닭볶음처럼 됐지만 맛있는 간장조림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담아 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근사한 아침이 될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 그냥 간장조림만 하려고 했었는데 야채도 이렇게 넣어서, 자, 위에다가 고춧가루도 살짝 뿌릴게요. 파슬리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간장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일요일 아침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동안 못다 한 일도 좀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